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SJ 유학생의 숙제를 좀볼 건데요. 근데 계속되는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분이면 숙제를 조금 더한것 같네요. 어떻게 했을까? 한 번에 맞췄죠. 실력은 늘었어요. 확실히 진짜 많이 늘었는데. 근데 아쉽다. 너무 아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어쩔 줄을 모르겠다. 뭐 이런 건데. 볼게요. 70개로 올린 건 맞고, 63개가 텍스트북에서 나오네. 좋은 거죠. 지금 텍스트북 리딩 이쪽에서 많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과정. 많이 많이 해야 되는데. 봅시다. 나는 그 차에 이름을 썼다. 뭐라고 할 건데? Right, so, Carmen. 배우는 게 축적이 좀안 되는 문제를 확실히 갖고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있잖아요. 00에 70이죠. 이거 틀렸잖아요. 그럼 01에 69가 돼야 돼요. Right, so, Carmen. I want the name of the car. I want the name of the car. 제대로 읽었죠? 좋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제대로 체크하고 읽고 해야 늘어요. 그래, 큰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만 하면 돼요, 제대로만. 근데 왜 자꾸 시간을 낭비해, 하루 이틀 그렇게. 나중에 어쩌려고 그럽니까? 6월. 그래요. 입으로 크게 크게 말하고. I want the name of the car. 바로 맞추잖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해야 뭘 맞추지. 잘했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건 맞추겠죠? 내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말고. 받아쓰기도 좀 볼게요. 00에 60이죠? 왜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야, 참. 봐봐요. 뭘 쓰다 말죠. 00에 60이에요. 자, 또 틀렸는데. 봐봐. 틀렸는데 일로 안 올라가잖아. 또 틀렸는데. 그냥 맞았다고. 거짓말하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면 점점 쉬워지기 마련인데 그걸 안 해요. 절대 안 해. 저 습관 안 고치면은 어디서도 뭣도 할 수가 없어요. 제 과목만 그런 거 아닐 거잖아요. 다 그럴 거잖아요. 그 생활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냥 현재 아이가 가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했던 시점에는 뭔가를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도 어려운 건데, 이건 잘 하잖아요. 이걸 배우던 시점에는 어려워도 어떻게든 될 때까지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 힘들지도 않아요. 이거 뭐 하루에 30분도 안 되는, 뭐 17분 하고 있었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뭐가 힘들어? 이거야, 이거.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 My friend received from I. 뭐야? Gave me가 되겠죠. Gave me the game. 이게 되겠죠. 56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넘기는지 봐야지. 누가 뭐 해, 뭐를. 그것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아이씨유웰 그럼 나이 56이죠. 마이 프렌드 드림 봐봐요. 다 설명이 있어. 근데 볼 거야? 마이 프렌드 드림 일단 말은 했어요. 56이었죠. 틀렸다고 체크했네. 그래. 이렇게 틀린 건 틀렸다고
체크하고 맞는 답 읽고 해야죠. 잘한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늘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요. 그렇게. 맘. My friend is doing really. 케이블하니까요. 이거 뭐야? 54의 1이죠. 봐봐, 이게 문제라니까. 틀렸는데. 틀린 거 그냥 틀렸다고 체크하고 될 때까지 하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포기를 엄청 쉽게 하네요. 그럼 절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가르쳐 낼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 수업 진짜로. 나는 돈 받고 좋아요. 난 정말 편한데 돈 받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배워낼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그거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배운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어려운 건데 잘한 이거 있잖아요. 이때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지 지금처럼 해서는 늘지 않아요. 봐야 될 것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런 거 다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내가 딱 체크해야 될걸 체크를 하고 첨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실력을 늘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경찰과 도둑 게임하고 있다니까요. 아이가 거짓말하고 도망 다니면 제가 잡으러 다니고. 이거는? 이건 맞췄네요. 됐어. 넘어가고. 이거는? 자, 하지도 않았죠. 1에 49잖아요. 그 다음. 얘 뭐야? 1에 49죠. 그죠? 답 말하지도 않아. 그냥 봤잖아요. 틀렸다고 했네요, 그래도. 그럼 읽어야지. 아니, 틀렸으면 읽어야지. 따라 읽어야, 입으로 맞는 답을 따라 읽어야 실력이 늘죠. 그냥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계속 뭘 안 하려고 하죠? 이대로 다 포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계속 포기만 합니까? 답답하네요. 실력 진짜 많이 늘었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해. 포기를 해 이렇게 그냥. 어떡하냐. 읽어야 될거 아니에요. 안 읽으면 어떻게 배울 거야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이거 아까 그냥 대충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하고. 봐봐. 방금 틀리고 읽지 않았던 문장 바로 나오는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할수록 배우는 구조 속에서 제대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냥 딱 하면은 되는 걸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다 말을 해줘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지. 방금 전에랑 똑같잖아. 1에 48이죠. 1에 48입니다. 말할 거야? 1에 48이었는데 왜 또 1에 48이? 아, 틀린 거 또 틀렸으니까? 그럼 제대로 했네. 됐어요. 됐는데 또 말 안 하잖아. 또 입으로 소리 내서 안 읽잖아요. 그렇게 실력이 늘 방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을 안 하는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라는 걸 그냥 하면 다 될 걸 안 해서 그거 맨날 뭐라고 하는데 시간 다 가서 안타깝네요. 꾸준히 제대로 입으로 말하면서 하세요. 아니 못 버티고 튕겨 나가도 어쩔 수 없어요. 저것도 못하는데 뭘 해 세상에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영어가 될 방법은 없어요 세상에. 어머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